와, 정원 언니가 진짜 한 명 더 나타났어. 아, 드디어 저 네. 이제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되나요? 와, 드디어 3대장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완성이죠, 완성. 네, 지진이요? 조승우요? 아, 이 형님 나오시네. 아, 너무 뵙고 싶었었는데. 아, 우리 또 그 남자들의 또. 예. 아, 너무 좋아하죠. 예. 네, 생일이었는데 예. 음료수랑 케이크랑 이렇게 해서. 네. 지진이 형님. 아. 승우 형도 축하해 주시고. 아, 진짜. 아, 얼마나 제가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야, 승우 씨하고 진짜 승우. 진이 형한테 축하. 아. 아, 형님! 아,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민이 형.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로 들어와. 들어와, 이씨. 일로 들어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친구 앞에선 겸손해야지, 안 그래? 유키즈. 들어와, 들어와. 누적 관객 1억 명 모든 캐릭터를 황정민화시키는 대체 불가 배우 우리 황정민 씨입니다. 예. 아, 일단 저 제가 좋아하는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유키즈 오시면 꼭 여쭤봐요. 본인 의지로 오신 건지 홍보사의 뭐 전체적인 그, 아, 예. 어쨌든 홍보하러 왔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홍보사에다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유키즈 갈게. 아. 그 뒤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네, 네, 네. 평소 그 뭐 유키즈를 좀 보셨어요? 저는 예, 네, 완전히 그 이 처음부터. 아, 진짜요? 아, 진짜 좋아하는 프로라.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예, 네, 맞춰진다. 예. 네. 저희가 지금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네. 우리 나름의 빅피처였던 그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그렇게 됐네요. 보니까. 그죠, 그죠, 그죠. 네. 지진이 씨하고 조승우 씨 나오는 것도 보셨죠, 그러면? 봤습니다. 아, 좀 네. 어떠셨어요? 아니, 그냥 아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또 창피하대요. 아, 그리고 그 사진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사진이 이제 안 나오기를. 네, 네. 아, 마무리 짓는 날이군요. 네, 네. 네. 인지를 이제 이번에 찍으셨잖아요. 아, 예, 예. 예. 아주 단순한 얘기고요. 예. 그냥 배우 황정민이 VIP 시사회 끝나고 나서 회식하지 않습니까? 예. 예, 회식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납치를 당한 거죠. 아, 그 복면을 딱 벗겨 보니까 어? 황정민이네? 예. 어? 연예인인데? 이렇게 된. 니들 유튜버 뭐 그런 거지? 들어와 들어와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들어와 이씨. 아, 그럼 황정민 씨로 나오는 거네요? 예. 네. 어, 되게 재밌어. 오히려 좀 되게 좀 리얼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시간 끌수록 내가 실종된 걸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살려주세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찍은 지 2년 뒤에 조승우 지진이 씨와 함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전설의 우정 여행을 네.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우후! 예, 드디어 네. 이 얘기를 오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앞에 뭐. 오는데 사실은 일부러 여기로 네. 오기 위해서 네. 예, 굳이 와이키키 브라더스까지 쭉 온 거예요. 아, 그래 인지를 네. 홍보로 시작을 해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 프로에서 세 번째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혹시 또 준비해서 네, 해볼까요? 저, 네. 이거는 저희가 버리질 않았어요. 네네네네. 지진이 씨 나온 이후로. 이 사진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오셨습니다. 예, 예. 네, 이 사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아 너무 웃겨. 찐친들의 여행. 부탁했잖아요, 조승우 씨가. 겨드랑이만 좀 가려달라고. 네, 아, 네, 저. 맞아요. 그 약속을 겨드랑이. 지킨다는 그건 거잖아. 약속은 지켜야죠. 제 집안 대대로 겨드랑이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콤플렉스예요.
근데 진짜 이거 찍는 줄을 몰랐어요 저희는. 아 이건 셀카요. 아 셀카예요. 네 셀카예요. 아 셀카. 아 셀카 기능으로 찍는 거야. 방 안에 그 이 조도와 예 그리고 앞에 그 배치돼 있는 음료수 병과 다 먹은 김치통 네. 예 그리고 소주병 냄비 하나 이 안에 뭐 들었을 것 같아요? 라면 아니에요? 빙고. 빙고. 아 숙소에서 라면 드시고 그러니까 1차로 먹고 들어와서 내가 2차로 라면 끓여서 한 잔 더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먹고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안 먹겠다. 아, 너만 먹어라. 아, 그러니까 거의 혼술이시군요, 그래서 혼술로. 이게 나중에 막 짤로 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좀 어떠셨어요? 너무 창피했죠, 뭐. 뭐가 창피하셨어요? 아니, 너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요? 아니 이게 왜?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왜 따라하고 왜 좋아하지를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이가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너 안 나와? 사진은 나와야지. 난 그랬었어요. 여행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동은 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동은 저기 진이 차. 네. 저희는 차가 없었더랬어요. 아 당시에 어떤 차였는지 여쭤봐. 코로시당 코땡도. 코란도. 아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 아, 그래요. 아, 예, 예. 예. 어, 코땡도면은 코란도죠. 아, 예. 그 혹시나 경비는 어떻게 좀 각출이었나요? 아니면 아 M분의 1 했는데 내서. 아마 진이가 좀 더 냈을 거예요. 진이가? 그때 당시에 진이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아, 여유가 아, 좀 있으시고. 아 그래서. 아, 우리 그 조승우 씨는 지진이 씨를 보면서 아 줄리엣의 남자. 예. 지진이 씨는 조승우 씨를 보면서 어 이몽룡이다. 네. 예, 이런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허정민 씨는 서로 두 분을 보고 좀 어떠셨는지. 진이는 오나라 오나라 네, 대장금이죠. 대장금. 네. 대장금이었어요. 아 대장금이다. 승우는 이몽룡이었었어요. 아 이때도 그거를 입고 약간 마스코트처럼 서 있었으니까 되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승우 씨는 좀 그렇다면 지진 씨는 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지진 씨는 살짝 말랐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야, 엊그저께가도 또 셀카 올리셨던데. 아, 매일 올리시는 거죠? 아, 알고 나면 조금, 야, 뭐지? 막 약간 이런. 아, 약간 이런. 그런. 자, 두 번째 사진 또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진. 아, 너무 잘 가신 거죠, 그래서. 야, 이것도 뭐.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아, 이거 처음 보세요? 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남들의 사진 잘 안 찍은 데서 이렇게 찍으시네. 컬러가 다 초록이 이게 굉장히 좀 그 포인트네.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들어와서고 첫 번째 사진은 아, 입장 전이군요. 입장 전. 신진도에 있는 그 해변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네.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산책을 하고 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세명이 네. 오돌오돌 떨면서 끝난 가게 네. 야 근데 덮어놓은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굳이 거기를 기어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이유를 저도 몰라요. 이미 만취 상태라. 장사 끝나고 덮어놓은 가게에 왜 들어가서 네? 승우 씨가 지금 뭘 찍고 있고 승우 씨 사진 찍는 거예요? 조승우 씨가 디지털 카메라 찍고, 네, 찍고 있고 그 모습을 또 진이 형이 찍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네요. 네? 아니, 너무 창피해. 나는 이 사진을 조금 없앴으면 어떻게 없애요? 지금 너무 많이 퍼졌어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불가능하죠. 세 번째. 예. 네, 여기 이제 한 분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 아, 이 사진입니다. 아, 아 어, 전도현 씨가 계시네? 네네. 아, 표정이 진짜 유독 밝으세요. 도현 씨는 촬영을 끝나서 서울을 올라가는 길이었고 아마 서해안 쪽에서 촬영을 했었더랬어요. 맞은 거죠. 그 시간대가. 네. 그래가지고 도현을 만나서 도현 씨가 저녁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야. 얻어먹으니까. 얼굴이 좀 약간 발그레해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황정민 씨 하면 많은 분들이 그 톤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톤. 네, 술톤이라고. 이거 어느 정도 좀 드신 겁니까, 이건?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어?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네요? 안 먹어도 빨개요, 저는. 아, 원래가. 그러니까 술톤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내 친구, 예, 나의 동창 전도현 씨까지 만약에 이제 유퀴즈 출연하면은 저 사진의 전설의 그 모든 예, 진짜 모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중에는 한 번 정도는 예. 또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그 황조지
이 그룹이 황조지잖아요. 그렇죠. 황정민, 조승우, 지진이. 지진이. 아, 모르셨어요? 난 몰랐어. 이 그룹 이름이 황조지예요. 아, 진짜? 약간 발음이 약간 좀... 네, 뭐 약간 그래서 그런데 지조황 뭐 이런 거보다 낫죠. 지조도 있어요. 네. 뭐 지조황, 조지황, 조지황은 더 이상한 거 같아요. 뭐 하는 거야? 방송? 아니 그냥 방파선. 그래서 황조지. 네, 네 그래서. 아, 약간 이런 거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뭘 이런 걸 좋아해? 아니 지금 엄청 빨리 들으네. 아니 그냥 이름이 이제... 어, 형 뭐 아코디언이에요. 앞뒤로 이제 하다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황조지로. 예. 아, 네. 황조지의 뭐 2차 여행을 또 얘기를 한다면 혹시 뭐 어디를 좀 이렇게 좀 가고 싶으신지. 아 일단 가까운 데로라도 진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 갔으면 아, 네. 진짜 좋겠고 가면 되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치기 어린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 좀 힘들어요.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들 뭐 유명해져서. 저렇게 편한 데 가가지고 막 할 수 있을까? 낚시하고 네, 막 이렇게 네, 뭐, 네, 뭐 네. 그러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요즘 하는 그 환정민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저의 고민요? 곧 이제 개봉하는 거 특히나 이런 시기에 곧 개봉을 하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죠? 네.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이 막 좋아가지고 맞아요. 서로 이렇게 고생했어 네, 이런 네, 얘기 하고 네, 싶어요. 네, 네. 아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맞아요. 지금. 나 혼자 잘 되면 별로 재미 없어요. 맞아요. 같이 이게 다 같이 기뻐해 주죠. 네. 같이 으쌰으쌰하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근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짠해지지? 아 그러면 또 아 우리가 공감을 하게 들어. 우리 프로그램은 또 그런 이야기가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어떤 얘기가요? 어, 이런 이야기 좀 짠한 이야기. 그 약간 좀 분위기를 올리면 저는 사실 보면서 굉장히 좀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황정민 네. 씨가 또 스타일, 예. 네.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비율이 너무 좋아. 비율이. 진짜 비율이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무슨 비율이에요? 오늘 괜찮으시면 그 비율 체크 한 번만 해봐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 조세 갑자기요? 야 진짜 진폭이 너무 크다. 지금 아니 그 저 예전에 이제 그 황정민 씨 아 이것도 많이 웃었어요. 황정민 씨 갑분싸 요즘 말 한번 예 아 예예 아 맞네. 자 테스트를 한번 아, 해볼게요. 갑분싸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북쪽에서 제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하면 갑분싸 될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이성민 씨?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조진웅 씨?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황정민 씨 제가 읽을게요. 제발 주세요. 자. 갑자기 분뇨를 쌓지른다. 아이고. 분뇨. 분뇨를 쌓지른다. 형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얘기 나온 김에 오랜만에 저 위키즈에서 아, 하지 마세요. 아, 나 이거 진짜 못해. 떠오른 대로 하시면 돼요. 떠오르는 대로. 제 떠오른 대로. 자, 조댓 구할. 응? 뭐라고요? 아니 왜 무슨? 조의 히읗. 아, 좋아할 때. 네. 아, 근데 잠시만. 어, 골반이 너무 아파.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오버리고 싶게. 감사합니다. 어, 골반이 너무 아파. 아, 저기. 아. 혹시 일어나신 김에 비유를 한번 그만해. 아니면 약간 이렇게 돌리는 거. 아, 그러네요. 다 같이 이렇게. 조댓괄. 예. 아, 좋은 댓글. 어. 그리고요. 구해 주세요. 알 알까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 구독, 알림 설정. 알람이라 알림. 자, 그러면 쩌뜨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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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리가 뜨거운 거 확. 샤샤. 쩌리가 뜨거운 거. 쩌리가 뜨거운 거 샥 부어버리기 전에. 뭐. 그게 좋네요. 뜨거운 거 샥 부어버리고. 네, 샥 부어버린다. 쪄 죽어도 뜨거운 샤워. 아, 비슷했네. 예. 네. 비슷했다고요. 뭐가 비슷했어. 뜨거운 거 뭐. 아, 뜨거운 거네. 당 모찌. 당? 예? 당 모찌, 당 모찌. 닭? 당, 당. 당. 당, 당 모찌. 당장.
모가지 비틀기 전에 어. 치워라. 당장 모가지 비틀기 전에 치워. 당먼치. 저 잘 몰라요. 자,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비슷하네요. 근데 당에 모가지 뭐가 비슷해. 모든 줄임말을 풀어놓으면 다 이렇게 뭔가 좀 해.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신께 내가 가진 것을 하나 주고 원하는 재능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과 맞바꾸고 싶으세요? 나한테는 별로 내가 필요 없는 거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저기 뭐야? 얼굴 빨간 거. 어, 그거 주고. 주고 하얀 거. 아, 하얀 거. 하얀 거. 아, 피부톤을 좀. 네, 피부톤. 너무 하얘져 보고 싶어요. 다 줘도 상관없어요. 얼굴만 하얘면 돼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가 쓴 비극 아가멤논에 등장한 물건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가멤논 장군이 10년 만에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환영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것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각종 행사에서 귀빈을 맞이할 때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포도주. 포도주? 네. 어, 뭐 생각도 안 하고 포도주라고 이래. 포도주? 레드 카펫입니다. 레드 카펫이요. 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줘가지고. 포도주. 됐습니다. 자, 우리 조셉.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고슴도치 모자. 아, 이제 오면은 네. 너무 귀엽는데? 어유, 예, 근데? 고맙습니다. 아, 이쁜데요? 괜찮아요? 네,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뻐요, 이뻐요. 아,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황조지 혹시 2차 여행 가면 꼭 이거 좀 가지고 가세요. 아, 쓰고 쓰고 꼭 가지고 가세요. 아, 근데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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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야라차! 언니!